다시 내게 돌아와. 이 정도면 진짜 독학 레전드야. 고음불가 여러분들의 희망, 못쓴 보컬왕 원장 오경찬입니다. 자, 오늘도 돌아온 톰문철 컨텐츠입니다. 아, 87년생 형님이시네요. 고음에 대한 평가를 내고 싶어서 일부러 빡센 곡 목을 심하게 조여서 소리 낸지 궁금합니다. 나의 숨결, 나의 향기 내게 묻어있다면. 음색 괜찮죠? 요 정도 음색에 밀도만 채우면 더 좋을 텐데. 그 아픔이었다면. 와우, 이 정도 굿입니다. 오, 독학 잘하셨는데요? 연까지 너무 좋아요. 큰 아픔이었다면 이렇게 되거든요, 보통. 면 요 위치를 잘 쓰신 거예요. 다시 내게 돌아와. 와, 요거는 독학 약간 레전드인데? 이게 역시 나이가 좀 있으신 형님들이 성대가 완숙리가 생긴단 말이에요. 너무 좋은데요? 이 정도면 훌륭합니다. 보통 독학을 하신 분들은 호흡을 뱉을 때 앞으로밖에 못 뱉는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위로 뱉어요, 지금. 또 사실 자세도 괜찮아, 지금. 허리도 펴져 있고 가슴도 펴져 있고 호흡이 뱉는 것도 잘 보이잖아요? 내가 이래서 이렇게 정면 사실 찍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냥 영상 띡 올려놓고 성의 없이 던지면 안 된다니까? 피드백 받을 거면 제대로 받아야 돼. 지금 호흡근이 수축하는 게 잘 보이잖아요. 오, 베스트입니다, 베스트. 나에겐 너무도 좋아. 커다란 아픔인 걸 아니. 솔직히 본인한테 완창은 좀 힘든 노래예요. 2옥타브 후반에서 3옥타브 도. 와, 이거 잘 찾았는데? 약하게 났던 고음들이 조금씩 단단하게 나는 거 느껴졌다. 잘하고 있지만 본인이 혼자 훈련하기에는 방향성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 솔루션은 지금은 좀 잘 찾으신 것 같으니 너무 계속 유지하는 피지컬을 요하는 노래보다는 조금 찍고 내려오는 노래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위치라든지 호흡 뱉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너무 좋습니다. 이 정도면 진짜 독학 레전드야.